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뭐 염려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초점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더 중요한 가치, 몸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먹을까, 입을까, 그것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는 몸을 잘 보살피고 그렇게 몸 위에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더 고결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몸보다 음식이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또 의복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마찬가지로 또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좀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럼 아주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제 까마귀 비유와 또 들의 풀이나 이 백합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까마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살피십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도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살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24절을 한번 보시죠. 24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대해서 신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까마귀가 뭐를 위해서 사냐는 거죠. 까마귀가 심는 데 치중합니까? 또는 수확하고 거두는 데 인생을 겁니까? 골방을 짓습니까? 창고를 만듭니까? 근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그는 내내 하는 것이 심고 거두고 창고 확장하고 그걸 위해 살았어요. 근데 까마귀는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너희는 까마귀를 좀 생각해봐라. 니네들 삶은 까마귀보다 못하냐. 어떻게 맨날 먹고 입을 거 요거 걱정만 하냐. 까마귀는 그 걱정 안 하지 않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길러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 까마귀의 생태 환경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먹을 거 입을 거하고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내가 필요한 만큼은, 먹고 살 만큼은, 아니면 내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하나님께서 얼마든 채워줄 수 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까마귀 이야기가 나오면서 생각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스스로 죽여달라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을까? 열왕기상 17장에 나온 이야기죠. 어쩌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보면서 엘리야에게 뭔가 도전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먹을 거 물어다 주는 정도보다도 생각해봐라.
이 까마귀도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한테 물어다 주는 이 음식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알아서 먹여 살리는데 너 왜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막 그렇게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위로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도대체 까마귀가 어떤 존재일까? 까마귀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엄청난 노력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까마귀들은 주로 뭐 평지에서 많이 살고요. 까마귀가 뭐 3월 하순에서 6월 하순 한 차례 정도 알을 낳는데 한 4개에서 5개 알을 낳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암컷이 품고 있고 수컷이 먹을 것을 이제 갖다 줍니다. 유럽,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도 까마귀들은 아주 편만하게 세계 각처 평지에는 잘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까마귀들이 먹는 것을 보면요, 곡식, 뭐 씨앗, 그리고 열매, 곤충, 작은 포유류도, 그 다음에 죽은 동물, 새 알, 새 새끼까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까마귀는 그냥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대단한 잡식성입니다. 특히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뭄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많은 동물들이 죽으면 까마귀는 그 죽은 사체를 먹으니까 또 먹을 염려가 없어요. 까마귀는 정말 먹는 걱정 안 하고 사는 동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까마귀의 특징이요, 우두머리가 없답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제 우두머리가 있는데 까마귀는 그냥 각각 지 멋대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합 지졸할 때 오가 까마귀 오자거든요. 그냥 막 우두머리 없이 지 멋대로 하는 그 잡다한 무리들을 오합 지졸이라고 할 때 까마귀 오자를 써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질서도 없고 이렇게 막 그냥 정신없이 지 멋대로 몰려다니는 것들 보면은 까마귀들 음식 먹을 때 보면 이렇게 시골에서 예전에 보면은 지네끼리 막 갑자기 싸우고 난리에 막 이쪽저쪽에서 우는 소리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요. 까마귀들은 팔레스틴에는 까마귀가 여섯 종류나 된다 그래요. 큰 까마귀 있고 부채꼴 까마귀, 뿔 까마귀, 원치,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살고 있는 까마귀고 그다음에 철새로 겨울에 오는 까마귀가 땅 까마귀와 갈 까마귀 이렇게 한 여섯 쪽이 있답니다. 갈까마귀는 또 따뜻한 유대 남쪽에서는 집에 살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는 뭐 독수리처럼 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데 이렇게 문제가 없고요. 비둘기나 뭐 공작이나 이런 것처럼 인간들에게 평화의 상징이나 뭐 화려함의 상징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색깔 자체가 새까만 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아가서 5장 11절에도 보면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까마귀같이 검구나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미지가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눈이 쪼인다.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면 보통 인간들에게 환영을 못 받을 것 같은데도 아주 잘도 생존해 있습니다. 이 까마귀의 생명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고 보존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욥기 38장 4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구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까마귀가 허우적거리면서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울 때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데 그 까마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는 새니까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시편 147편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그냥 들짐승과 날짐승에게 이러지 않고 우는 까마귀에게라는 건 뭐냐면 가장 천하고 비천한 들짐승처럼 또는 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환영 못 받는 그 까마귀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이 음식을 준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얼마나 천시를 받고 있는지 알겠죠. 뭐 아름다운 구석이랑은 하나도 없고 오합지질인 데다가 지저분하고 사체를 먹고 사체 눈을 파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까마귀들을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미물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대해서 너희는 좀 의심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상한데 무슨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다 보살펴주고 그날그날 필요한 거 주신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이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 끝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2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 보면 너희는 새보다 이런 까마귀 이런 것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니네들 생각해봐라. 니네들은 까마귀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까마귀하고 누가 귀해요?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뭐 너무너무 사람이 귀하죠. 근데 지금 생각 좀 해봐라. 까마귀를 그렇게 돌봐주는데 니네를 왜 안 돌보겠냐.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 평가를 좀 신뢰해라. 하나님이 까마귀는 너무 귀하게 하고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어떻게든 살게 하면서 그 니네를 죽이겠냐. 니네 먹일 거 입을 거 안 주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들 만큼 우리의 가치를 높게 하기 위해서 까마귀로 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많은 날짐승 중에서 왜 까마귀였을까? 그 이유가 예레미야 11장 15절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14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먹지 말아야 될 가증하고 부정한 동물로 까마귀가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가증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 중에 하나가 까마귀예요. 왜요? 사체는 만지지도 않아야 되는데 이게 사체를 파먹고 사니까. 그리고 질서 정연하고 위아래가 있어야 되는데 오합지졸이니까. 이 가장 부정하고 더럽고 가증한 날짐승이 바로 까마귀예요. 까마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하고 가증하다고 한 그 까마귀도 먹이는데 그 까마귀에 비해서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럼 니네들을 책임 안 지겠네. 하나님의 가치평가의 이 기준을 니네들이 좀 생각해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 그 귀중히 여기는 그 깊이가 까마귀를 위해서는 죽은 사체를 주시는지 몰라도 우리를 위해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는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거를 만약에 너희가 확실히 믿는다면 너희가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염려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아니 이렇게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날짐승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데 너희는 오직 하겠냐.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식의 논리를 씁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니네들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그의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하나님에게는 너희가 의미 있는 존재다. 그런데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필요한 것 얼마든지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까마귀는 가증하고 더러워도 귀한데 먹여주는데 너는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믿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굉장히 섬세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사람의 손길을 더 의지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에 움직이는 거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경제의 흐름, 그 다음에 권력의 흐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이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고객을 관리하는 성도님의 사무실을 이제 찾아가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성도의 업무가 뭐냐면 새로운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야 되고 또 그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을 유치를 하려면 인맥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는 막 그냥 말이 없고 인맥이라는 게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런 게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파이프라인이란 인맥 관리를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이 파이프라인이 중요한데 자기는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맡겼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는데 100명의 직원 중에서 자기가 2등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의 기적, 은혜가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보다 하나님이 연결해주는 인맥이 훨씬 더 풍요롭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맥 관리를 하는 것보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연결된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굉장히 성격이 소극적이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난 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요 막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인맥 관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먹고 살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그 연결이 한두 개 잘못되면요 자신에게 치명상을 입습니다. 괜히 그 사람 알아갖고 그 사람 덧보려다가 그 사람 때문에 완전히 인생을 망치게 되는 잘못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는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미줄같이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까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연결해 놓은 파이프라인하고 요셉의 파이프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지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정도예요. 그죠? 도대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신을 팔아넘긴 형님들의 악한 손길도 사실은 하나님의 파이프라인이었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려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그리고 그녀의 그 질투심과 증오심,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파이프라인이었죠.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감옥 안에서 그렇게 지성으로 섬겼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잘 된 다음에 망각하고 깨끗이 잊었어요. 2년 동안이나. 근데 그 망각도 파이프라인이었어요. 왜요? 흉년이 들기 전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바로가 꿈꿀 때 요셉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망각을 파이프라인으로 사용하신 거죠.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랬지만 그것이 적절한 때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주위의 모든 사람들, 질투건 음란한 행동이었건 또 망각이건 간에 그 모든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워서 총리 대신을 삼고 고대 군동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까마귀를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옆에 있는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환경인데 까마귀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체를 실컷 뜯어먹으니까 포식하니까.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주위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복잡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정교하게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로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까마귀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예수님은 이걸 정말 믿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인위적이고 급격하거나 무리한 것이 없습니다. 순리대로 살아가세요. 자기에게 당하는 일들, 백성들이 십자가 못 박으러 소리치죠. 제자들은 배신하고 팔아넘기죠.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죠. 정말 사람들에게 무슨 탁구공처럼 이리저리 넘겨지는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셨습니다. 끝까지 돌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이 되시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예언의 말씀대로 섭리대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전 인류를 구속하는 희생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류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요셉이 고대 근동에 모든 죽어가는 생명을 먹여 살린 것처럼 그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인류 가운데 베푼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믿음 걱정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왜 안 돌봐주겠냐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무례한 반응을 하지 않게 되죠.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면서 막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서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네가 그렇게 발버둥 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줄 줄로 믿는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가치 평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 지금 일어난 일은 최종적인 일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서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 염려의 무용성입니다. 한 25절, 26절에 보면은 인간이 염려하는 것이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런 내용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더할 수 있느냐?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너가 염려함으로, 야,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해서 될 일은 없어요. 그죠? 염려하면 더 쫄아들겠죠? 키가 커지는 게 아니고. 염려로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염려하면 시간 낭비요. 창의력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모든 것에서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염려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 염려되는 것을 대신 기도로 바꾸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걱정이 되면 하나님 요거 이렇게 제가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염려한다고 해서 키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하나님께 기도를 딱 넘겨드리고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전략이 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낭비할 시간을 기도해서 딱 맡겨버린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에 몰두할 수 있는 거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염려할 것들이 너무 많으면 염려의 날을 딱 정해갖고 그 날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업무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CEO들은 그런 걸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코칭이나 상담을 받으면서 어차피 염려해도 바로바로 해결 안 될 거라면 모아서 한꺼번에 적어놔갖고 그날만 염려하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날이 돼서 염려할 걸 넣어놓은 상자를 열어서 보면은 다 끝나서 아무 일이 아니에요. 염려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같이 기도함으로써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테말라 고산지대 마야 인디언들은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룰 때가 되면 worry people이라는 조그만 인형들에게 걱정을 한 가지씩 속삭인답니다. 그러니까 인형에게, 이게 손뜨개질로 만든 인형이에요. 그 worry people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다가 자기 걱정을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 다음에 이걸 비계 매트에다 넣어두고 걱정을 인형이 대신해 줄 테니까 자기는 잔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 예수님이 대신 걱정해 줄 테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마야 어린이들이 이 인형들에게 걱정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인형이 자기 대신 걱정을 할 테니까 애들이 걱정을 하는 거 잔대요. 그 애들이 참 그 믿음이 좋죠. 우리나라 보험회사에서도 이 인형을 갖다가 그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한테 좀 맡겨라는 거죠. 내가 대신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염려하면은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만년에 두 소설로 세계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는 동물농장, 또 하나는 1984년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죠. 인류 종말을 예언한 1984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 당시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오웰은 천재적인 상상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문제는 너무 부정적으로 비관론적으로 무신론적으로 창의력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놀랍게 그 세상을 바라본 눈이 있었냐면 핵무기와 탄도탄의 개발을 예언을 했어요. 정말 이분이 예언하고 나서 그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 예언한 것 중에는 자기 영국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가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게 될 거다. 뭐 그렇게 그래서 종말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완전히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공포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무서워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에 들어가가지고 외부와 거리를 안, 그냥 만나질 않고 그냥 거기에 그냥 집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필한 것이 1984년 이런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정신과 육체가 계속 부정적인 비관론에 쌓이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갖고 황폐해집니다. 결국은 만 7살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죽고 맙니다.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염려하다 보니까 몸이 못 견디는 거죠. 정신도 파괴가 되고 안타까운 일이죠. 염려라는 것은 굉장히 치사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자살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쓸데없이 염려하느냐는 이 악성 바이러스라는 말로 합니다. 염려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미국에서 아마 전장에서 숨진 젊은이의 숫자가 30만 명으로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남편이나 아들을 전쟁에 보내놓고는 염려하다가 심장마비나 염려로 인해서 질병이 생겨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래요.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보다 전쟁이 안 일어나는 미 대륙에서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해봤자 몸만 상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염려할 시간이 없을 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바쁘면은 네가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냐. 꽤 쓸데없이 시간과 건강을 해치는 염려 그거 하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안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좀 차원 높은 삶을 살으라는 거죠. 아메리카의 여류 탐험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모험가 결혼하였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존슨, 그러니까 오사 헬렌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16살에 마틴 존슨과 결혼해서 25년 동안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점 그 원시 생활들이 없어져가는 것이 안타까워 갖고 경비행기라는 걸 타고 다니면서 그 야만 생활들, 원시 사회의 모습, 공동체 모습들을 계속 사진으로 촬영하고 그걸 전 세계에 강연을 하고 다니는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25년을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넨버에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연안을 향해 가다가 도중에 비행기가 산맥에 부딪히게 되었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고 자기는 완전히 뭐 온몸이 망가져서 의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거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얼마나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인지를 의사가 몰랐던 거죠. 3개월 만에 그녀는 휠체어에 앉습니다. 웬만큼 치료가 된 거죠. 그리고는 휠체어 탄 상태로 조금 이제 말할 정도가 되니까 환자로 있으면서도 100회 이상을 미국 대륙을 다니면서 휠체어 앉아서 강연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틈만 나면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한덩이로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야만 원시 시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너무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니까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왜 그렇게 돌아다니십니까? 왜 이렇게 강연하십니까? 했더니 그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슬퍼하고 걱정할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테니슨이 그런 시를 입었거든요. 나는 절망 속에 시들지 않기 위하여 행동 속에 나를 잊어야겠다. 이 사람은
어쩌면 지금 몸이 아프기 때문에 어쩌면 자꾸 염려가 되고 불안할까 봐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에, 그거는 어차피 몸 아픈 건 할 수 없고 더 밝고 가치를 느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한 끼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바리새인들이 쪼려보고 있는데 그걸 수확을 해서 먹었겠어요. 그걸 까부르면서 먹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핍박과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지금 쓸데없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그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너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염려할 시간이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요, 오히려 쓸데없는 염려하고 쓸데없는 걸로 싸우고 마음 상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마음 상해 있고 힘드냐면 이 좋은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존슨이라는 여자는 원시와 야만의 모습을 사준다면서 그것 전파하면서도 자기 고통을 잊는데, 우리는요 원시와 야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의 능력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까마귀도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않는다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주니까 그냥 깍깍거리면서 깡짝깡짝 뛰어다니면서 잘도 사는데, 니는 까마귀보다 귀한 사람이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을 사냐. 쓸데없는 게 염려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성품을 맞춰가는 데 노력하고, 그리고 복음을 한 명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더 친절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입히시고 최고로 먹이시고 걱정 의심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먹을 거 입을 것 같은 기초적인 일은 내가 할게. 니네는 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고상한 일에 인생을 투자해라. 그래서 그리하면 이걸 너에게 더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공급하심을 믿으시고 모든 쓸데없는 염려로부터 자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인 결단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 상하고 소화 안 되고 잠 못 자고 고통스러운 것이 뭡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 몇 년 동안 염려해 왔습니까? 몇 년 동안 괴로워해 왔습니까? 그래서 해결됐습니까? 몸만 상했죠? 시간만 낭비했죠? 염려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만 힘들겠죠?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형한테 속삭이고 편히 잔다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맡기면 되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위대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평가의 기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보살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은 낙심하지도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주님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 날 깊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